이렇게 연잎이 크다고? 아유, 저 연꽃도 피었네. 저게 연꽃이구나. 이렇게 연꽃이 크구나. 아유, 뭐 연잎은 되게 많이 봤었는데 연꽃은 또 이렇게 예쁘고 큰 줄 몰랐네. 분홍색으로.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아름답게 피어난 연꽃. 무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정말 매력적인 꽃이죠. 뜨거운 여름의 맛을 제대로 느끼는 요즘, 잠시나마 힐링을 주는 자연의 풍경을 마주해봅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지나가버릴 아름다운 풍경, 두 눈에 고이고이 담으며 걸어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걸어볼 동네는 시흥시 중심부에 위치한 연성동입니다. 시흥시청, 등기소, 시흥문화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고, 동서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해선 철도가 지나면서 동서남북으로 거미줄처럼 도로가 얽혀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농촌의 특색을 지닌 마을이었지만 연성택지지구 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도시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드넓은 평야 호조벌을 간직하고 있고, 연성이라는 이름처럼 연꽃과도 인연이 깊은 마을입니다. 아침부터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오늘 같은 한여름이 연꽃 테마파크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하네요. 크기도 색깔도 정말 각양각색인 연꽃들이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는 것 같은데요. 연꽃이 참 예쁘게 폈네. 키가 나보다 크잖아, 이게. 와. 아이고, 이게 연자방. 우리 샤워기 같이 생긴 거. 요 안에 고개 알이 들어있지, 그게. 과육이. 야. 또 연꽃을 이렇게 제대로 보네. 또 만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자. 뭐야? 추억의 아이스 깨끼.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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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네. 아우, 이게 무슨 추억의 아이스 깨끼를 팔고 계시네요. 네. 무슨 맛이 있어요? 저도 하나만 주세요. 네, 메론 바닐라 딸기요. 저 바닐라요. 바닐라요? 네. 네. 추억의 아이스 깨끼. 네. 저하고 똑같이 네. 바닐라를 들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연꽃 찍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자주 이렇게 연꽃을 찍으러 오세요? 저는 여기 한 15년째 무료봉사 지킴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지킴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뒤에 보니까 큰 대포 카메라가 있어요. 예. 사진 작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진도 좀 찍으시고. 주로 어떤 걸 좀 찍으세요? 아침에 와서 연꽃 찍고 낮에는 이제 새 사진 촬영하러 가는데 지금은 이제 새 사진 시즌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연꽃을 이제 여기 15년째 지금 찍으러 다니는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항상 그래요. 이렇게 쉬면서 아이스크림 좀 항상 드시고 그러세요? 아유, 기본 두 개예요. 기본 두 개 드세요? 아, 여기는 근데 저 아봉 내 중에 연잎 중에 제일 크고 연꽃도 제일 큰 것 같아. 아, 연꽃은 저 가운데 가시면은 그 해바라기, 저는 일명 해바라기 연꽃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예. 저 나름대로.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그거는 아침 일찍 이렇게 봉오리가 있다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
서서히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좀 이쁘게 펴있어요. 펴요. 예. 지금 그거 반대네요. 예, 예. 어. 근데 요런 애들은 입이 다물어지고 있고, 걔는 지금. 해바라기 연꽃. 예. 활짝 펴있어요. 우리 작가님이 이름 붙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은은한 꽃향기를 따라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신성, 신비라는 연꽃의 한 꽃말처럼 가까이서 보니 정말 신비롭고 오묘한 느낌마저 듭니다. 연꽃은 참 부지런하다고 해요. 이른 아침 해가 뜨면 피었다가 오후가 되면 다시 오므라들어 다음 날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활짝 핀 연꽃을 보려고 저도 아침 일찍 서둘렀는데요. 해설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둘러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둘러보고 있는데, 네. 와, 여기는 뭐 규모가 네. 상당히 크네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만 6천 제곱미터로 알려져 있고요. 평수로 따지면 한 1만 1천 평 정도? 1만 1천 평. 네. 와, 뭐 끝이 없어요. 근데 또 연잎들이 엄청나게 많고 크고 또. 네. 네. 여기 연꽃 종류가 어느 정도, 몇 종류나 돼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물 속에 있는 수련꽃도 있고 네. 길게 저보다 키 큰 것도 있고 막 네. 네. 전체 식재되는 품종은 한 115종 정도 된다고 알고 그렇게 있거든요. 많아요? 네. 오. 그래서 꽃이 피는 연꽃 종류는 한 20종류 그리고 이제 낮게 피는 수련 예. 수련이 한 80종 정도 된대요. 80종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수생식물 이런 것들이 15종 정도 되는 거죠. 여기 동네 이름이 제가 보니까 연성동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 연꽃 연 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연 지명이 관련이 있는 게 예. 저기 담장이 보이시죠? 담장 예. 너머에 광곡지라고 연못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연못하고 관련이 있는데 예. 그곳에 이제 강희맹 선생님이라고 조선시대 사시던 분인데 예. 문신이면서 농학자였어요. 이분이 1463년에 중국에 명나라 시절에 사신으로 북경에 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경이라는 곳을 들르게 되는데 남경. 네, 남경에 전당강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나라에 없던 품종인 특이한 연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꽃 씨앗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의 별장 역할을 하던 광곡지에 심어서 시험 재배에 성공을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저쪽이 그 연꽃이 거기 네, 저 담장 넘어가. 네. 그래서 그 연꽃을 이제 주변에 널리 퍼뜨리게 해서 연꽃이 성한 마을이다라는 아. 뜻으로 연성이라는 연성. 지명이 생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지명에 이제 역사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정동 명을 연성동이라고 붙였고 또 학교도 연성초등학교, 연성중학교 이런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연꽃만큼이나 참 예쁜 동네 이름이네요. 연꽃 테마파크는 시흥의 중요한 향토 유적인 관곡지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2005년부터 조성됐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품종의 연꽃과 수련을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꽃이 한창인 7, 8월에는 전국 각지의 사진작가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소문나기도 했답니다. 또 생태환경도 아주 우수해서 다양한 동식물들의 지상 낙원이 되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 굉장히 높은 연꽃이 있고 네. 물속에 있는 연꽃도 있잖아요. 네. 뭐가 다른 거죠? 차이점이? 품종 자체가 다르고요. 예. 이제 사람 키높이로 올라오면 연꽃이라고 구별하시면 되고요. 물 위에 붙어있듯이 자라면 수련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수련은 물 숫자가 아니고요. 잠잘 숫자를 씁니다. 아, 물 속에 있어서 물 숫자가 아니고 네네, 수련이 아니고 잠자듯이 위에서 곱게 예. 붙어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잎은 뒤에 보시면 동그랗잖아요. 예. 그리고 잎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평균 30cm에서 40cm 정도 이렇게 크고요. 또 꽃잎도 이제 한 18개에서 26개 이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꽃잎이 한 잎한테 지는 거고요. 예. 수련은 키가 굉장히 낮잖아요. 예, 예. 무리해서 자라는데 잎의 형태도 아까 보신 것처럼 가늘고 길고 조금 뾰족뾰족하죠. 그 대신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주로 이제 열대나 온대에서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지금 수련은 주로 여기 땅별 예그리나라고 해서 네. 별 모양의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또 어떤 동식물들이 좀 살고 있나요? 아무래도 여기 환경이 좋아가지고. 네, 생태적 환경이 굉장히 높은 장소이고요. 봄부터 시작하면 주로 그 세계적으로 희귀 생물로 알려진 저어새가 봄에 날아옵니다. 예. 네, 그리고 백로나 뭐 외가리 이런 동물들도 많이 찾아오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멸종 위기에 해당하는 금개구리나 뭐 맹꽁이, 또 수원 청개구리 이런 생물들도 살고 있고요. 다양한 생물군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 학습장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요. 네네. 네, 시민분들은 또 주변에 보시면 저렇게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주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관곡지 그리고 연꽃 테마파크를 앞으로도 잘 보존하고 가꿔서 역사적으로도 또 생태적으로도 커다란 가치를 지닌 시흥의 보물로 오래도록 사랑받길 기대해봅니다. 이번엔 끝없이 펼쳐진 호조볼 평야를 품은 마을 연성동 옆 동네인 미산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도 이웃간 정이 넘치던 옛 마을의 감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동네라고 하는데요. 아담한 건물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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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제가 본 마을 해관 중에 네.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딱 가다 보면 이게 마을 해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카페 네.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최고 칭찬인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무슨 강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나 봐요? 아, 그러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지역에 계시는 김규환 작가님하고 이 돌에다가 미산동을 상징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소를 생각해서 소를 같이 그렸어요. 왜 미산동이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게 소예요? 소. 오직한 소. 소. 그래서. 네. 예, 맞아요. 김규환, 실제로 소가 많은 건 아니고? 예. 김규환 작가님 특성상 소만 그리시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그 작가님과 미산동 마을 회관과 딱 궁합이 맞는 것 같아서 원래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막 쫄랐어요. 예. 예, 같이 마을 분들하고 수업해주세요. 그러고. 그래서. 예. 여기 또 이렇게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새 것은 낡고 옛 것은 새롭다. 아, 네. 마을이 좋아 미산동에 산다. 네, 미산동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네. 예, 문구를 저희가 투표를 했거든요. 예, 예. 이런 문구 저런 문구 어떤 게 좋아요? 네. 네, 이 문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구나. 네. 주민들의 애정이 가득 느껴지는 공간이네요. 조금 특별한 미산동 마을회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을회관, 아까 그 무슨 문화광자 뭐 이런 네네. 것도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어떤 여기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마을분들과 지역이 조금 더 상생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궁리를 한 끝에 프로그램 기획도 하기도 하고 네. 실질적으로 마을 여행을 안내하기도 하고 이런 작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여행이요? 네. 그럼 주로 어디를 보여주세요? 주로 동네봄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파트 단지를 여행했었어요. 예. 예전에 KBS 미래 기획에서 PD님들이 오셨었는데 오늘 여행 어디 가요? 그래서 아파트요? 어디? 아파트요? 막 그래서 예. 한번 다 돌고 나시더니 아 이래서 아파트도 여행이 되는군요 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마을을 조금 더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깊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여행을 했다가 예. 또 다녀오셨던 연꽃 테마파크로 확장했다가 지금은 시흥시 전체를 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봄이라는 그러면 여행사인가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동네 네. 봄? 주민 여행사라는 주민 여행사 얘기도 맞을 것 같아요. 그 공정 여행? 네, 이라고 네, 하던데 네. 그게 뭐예요? 공정여행? 네. 네, 공정여행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저희도 정말 어려운데요. 예. 지역 문화 존중, 그리고 수익 환원,
혹은 자연 존중 이런 세 가지 키워드로 안내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문한 여행지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이런 역할과 그리고 수익 환원, 대형 여행사나 뭐 해외 있는 여행사들이 수익을 그 나라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지역에 계속 환원하려는 고민을 하는 이런 역할과 그리고 자연 존중, 자연을 가급적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다든지 아주 간단한 거긴 하지만 개인이 마실 물 정도는 싸갖고 온다든지 이제 이런 자연 존중의 가치가 담긴 게 공정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들어올 때 미산동이었잖아요. 네. 네. 왜 미산동이에요? 들어오실 때 언덕이라 조금 힘드셨죠? 괜찮은데요? 아, 괜찮았어요. 어쨌든 오르막길인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 마을 앞쪽에 쭉 펼쳐져 있는 들판이 예. 호조벌이라고 논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벌판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벌판에 딱 위치해 있는 이 미산동이 쌀미자, 매산자를 써서 쌀이 산처럼 굉장히 많이 쌓인 곳이다. 그만큼 부촌이다 해서 미산동이에요. 미산동이 네. 그렇구나. 근데 그 호조벌은 보통 그 간척사업은 조선시대에 그 공조가 하잖아요. 그런데 호조의 진율청, 그러니까 인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토가 황폐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배를 골치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서해안이다 보니까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800m, 한 760m 정도 되는 그 아주 좁은 면을 뚝을 막아서 예. 이 일대가 다 논농사를 질 수 있는 이제 간척지가 된 거죠. 그래서 호조에서 벌판을 만들었다 해서 호조벌이에요. 네. 미산동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기도 한 이곳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 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마침 수업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나만의 모비를 만드는 그 첫 시간. 서툰 솜씨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하나씩 천천히 만들어가는 그 눈빛들은 사뭇 진지합니다. 주민들에게는 함께 웃으며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이 시간이 큰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마을에 대한 애정으로 더 아름답게 꽃피울 미산동을 그려봅니다. 연꽃을 봤으니 이번엔 맛을 볼 차례입니다. 다양한 연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아유, 사장님. 오늘 정말 제가 임금님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임금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이런 상을 보고 진수성찬이구나. 그렇죠. 그런 느낌이 딱 들 정도로. 근데 이게 다 연꽃과 관련된 그렇죠. 메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연뿌리, 예. 연잎, 연씨, 뭐, 연에 대해서는 뿌리서부터 끝에 잎까지, 꽃까지, 꽃씨까지 안 들어있는 예.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이 뭐라 그래, 샐러드라고 해야 돼?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사라다. 샐러드가 연자육. 연자육이 딱 올라가 있는 게 보이고, 그죠? 예. 그럼 이런 갈비찜 이런 데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이 찜, 간장 소스 할 때 예. 연잎을 다려서 또 연근 분말을 넣어서 이렇게 다 소스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 지금 음식 들어간 거 이거 이 천삼 말고는 다 그렇죠. 연꽃과 관련된 모든 게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전국대회를 해갖고 음식 이거를 나갔어. 예. 나가서 정말 밤을 잠을 안 자고 연구를 해가지고 몇 가지 해가지고 나갔어. 연구를 예. 가지고 해서 거기 가서 금상 받았어. 와, 처음에 금상을 해 그걸 가지고 연요리 연근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연꽃 가지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냥 축제니까 한번 네, 그거 가지고 해보자 했는데 금상을 딱 타셨어요. 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대상을 받았어. 아
금삼으로 만족을 못 하셨구나. 그렇죠. 이거 또 대상을 끝내 그냥 거머쥐셨구나. 예. 갑자기 독일에서 단체 손님이 왔어. 예. 시흥 시청에서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예. 그 손님들이 와서 우리 음식을 먹고 막 다 그러고 갔어. 외국 사람들이. 가서, 예. 예. 가서 한 3년? 2, 3년? 됐나? 전화가 왔어. 거기 와서 이 음식을 해달라고. 이제 거기서 교포들이 이제 오감 체험을 한다고. 그래서 거 독일에 귀빈들을 모셔갖고, 네. 레스토랑을 두 개를 빌려가지고서 15일 동안 했었어요. 하고 왔어요. 독일 가서 하고 오셨어요. 하나하나 차례대로 먹으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요거 한번 먹어볼까 봐요. 요게. 네, 그거 드셔보셔요. 이거 보세요. 와. 연근하고. 연근하고, 연자 육. 요게 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씨하고 뿌리요, 지금. 씨하고 뿌리를 한 번에. 연근은 많이 드셔보셨을 테니까, 사람들이. 근데 연자 육은 못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씨하고 감각이 달라. 아주 부드러운 게 연자육. 그 다음에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는 게 연근. 제가 약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연자육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 그럴까?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 약식에는 밤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밤도 들어가 있는데 연자육이 들어가서 그 어떤 밤맛 그런 역할? 그런 느낌? 갈비를 자 그럴까요? 그 연꽃으로 이 소스를 만들어서 그런지 뭔가 좀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맛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연잎밥입니다. 연잎밥 연자육도 들어가 있고 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아직 먹기 전인데 이 연잎으로 쌌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연잎의 향과 맛이 이 밥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입에 넣자마자 바로 이 연잎 향과 맛이 확 스며드는데요. 입 안에 쫙 퍼지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연잎의 맛과 향이 그대로 입에 계속해서 퍼져요. 오, 이런 맛이구나, 연잎밥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누군가 건네준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기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은은한 연꽃 향기처럼 늘 나의 곁에 있어주는 소중한 가족, 친구들에게 마음을 표현한 적 있으신가요? 친하다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전해보세요. 이런 마음이 처음이라 네 마음을 몰라주는 건 내 뜻이 아니야 느려진 걸음